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직후 다이아몬드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大家好，我是韩国钻石大师金维新，很开心跟大家分享。지금 혹시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들 켜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면서 하고 싶어서요. 现在呢，如果可以方便视讯的人呢，可以开视讯，想说跟大家一起互动的方式进行今天的事业分享。저는 작년 3월 22일 날 직구배에 가입을 했습니다. 我是去年的3月19号开始经营极酷的。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거의 시간차가 나지 않을 거예요. 那我相信，可能比我早进来的也会有，比我晚进来的也会有，跟我同期进来的也会有。예, 저는 직후 봐서 좋은 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멤버십이 굉장히 빠르게 생긴다. 那我发现我经营极客的时候有两个优点，第一个就是会员累计人数非常的快。그리고 두 번째, 재구매율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 回购率非常的棒。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는 3년 차에 접어들어요. 那我经营直销的时间呢，大概是今年是第9年。여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해보시는 분들, 반응이라고 해서 손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손좀 저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那现在听课人当中，极酷是第一家直销公司，经营第一次是初恋的人举一下手好吗？大家有知道这个 Zoom 有这个功能对吗？아우, 처음이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디쿱이 두 번째 사업이에요. 那极酷对我来说是我第二家公司。첫 번째 사업은요, 정말 뭣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第一次经营的时候呢，完全不知道直销是什么，真的是，네트워크 마케팅 才사업에 做。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만 보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망했어요. 我没有任何的做直销的基准，是觉得直销是一个非常有价值的东西，只看到直销的本质，就开始经营了一家公司。그 이유는 멤버십도 안 생기고 재구매율도 높지도 않고 이런 막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았었던 회사.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저기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那我为什么会最后失败了呢？是因为刚刚我提到的两个优点嘛，这家公司没有，就是会员没有办法累计，然后回购率非常的低。那问题是这样的公司是全球非常多的。그런데 직후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업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멤버십이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권리소득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但极酷最大的差异是我100%确信，极酷是只要你坚持分享，它是可以累计会员长久的，然后回购率非常高的可持续的事业。그것을 제가 지금 계속 증명해 내고 있거든요. 那为什么这么确信？是因为我正在实践，我用行动证明了，对吗？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那现在开始跟大家分享，我是在韩国是如何经营极酷的。이제부터 PPT 장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那现在开始呢，跟大家分享，通过 PPT 的方式跟大家分享。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도 3월 22일부터 직후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2억 원어, 그러니까는 20만 불 소득을 달성한 2억 원어가 되었습니다.
那就像我刚刚提到的，我是去年3月加入极库，然后今年，4月为止，我赚到了大概600万台币的收入，啊，三百万，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유튜브 1위 채널인 유신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当然，就是我们刚刚就是。海报有介绍过的一样，他是现在呢韩国的直销界明星的 YouTuber。1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那目前观看人数是100万人。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요것들은 제 책들입니다. 지금까지 3권의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 나왔습니다. 那旁边大家看到的就是我出过的书。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영경제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那第一本书呢，也被筛选为是bestseller 的一本书。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제 제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꽤 많이 유명한 편입니다. 所以呢，在韩国呢，我的直销的影响力算是比较大的。그런 제가 직후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但现在呢，我在。经营极库。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직급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이전에 제가 1년 동안, 지금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동안의 성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那在跟大家分享如何经营极库之前呢，我刚刚不是大概经营了1年6个月了吗？跟大家分享1年6个月的成绩。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先跟大家给大家看，2019년 3월 20일 날전 가입을 했고,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대로 저도 바이너리니까 A라인과 B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저의 지금 멤버십 숫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멤버십 숫자가 14,000명이 넘었죠. 那。这个是我2019年3月22日加到现在的一个成绩单，你会发现我的会员人数已经超过了14,000，对吗？7월 달한달 동안에 구매 건수가 5,623건, 그 다음에 51만 6천 뷔입니다. 然后7月份的呢，回购率是5,623件。8월 달한 달만 보면요, 6,770건 더 늘어났죠, 전달에 비해서. 멤버십이 많아졌으니까. 그 8월 다음에, 달은 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54만 8천 BB. 가한 달에 제 매출액입니다. 제 산하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이요. 那8月份呢，相对比7月份会多了一些回购率嘛，因为人变多了，对不对？所以是6,710，然后 BB 是54万8千。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저 말고 이제 다음에 강의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훨씬 더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시간차가 별로 안 나요, 사업 시작한 지가.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14,000명 정도의 멤버십을 구축을 단시간 내에 한 겁니다. 那未来讲课的人，当然都会有一些可能是时间都比我长。那我是只想跟大家分享说，我真的是用短短的时间，1年4个月的时间做到了这样的一个成绩。성과가 괜찮나요, 여러분들? 那大家觉得我的成果不错吗？그 방법들을 오늘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那今天跟大家分享如何做到的。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을 거예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셨을 거예요. 맞죠? 那很简单，我相信大家都在经营直销，或者说经营极客的原因，是不是想要成为有钱的人，成为富者，对吗？정말 다들 부자! 나는 돈 걱정 없이 내가 막 그냥 놀고 있는데도 막 돈이 들어오는 거, 그걸 다들 꿈꾸셨을 거예요. 맞죠? 每一个人希望我不工作也有收入，对吗？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다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가게를 하실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이실 수도 있어요. 那我相信大家都是副业斜杠兼职直销级库，对吗？那你们本身自己有自己的本业，例如上班，还有自己开店，或者是公务员，对吗？그런데 이들 직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단단계 보상. 즉,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 거. 내가 판 것에 대해서 돈 받는 거. 이것만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但是你们自己已经知道从事这样的行业的问题是什么？是不是只有 one level marketing 的概念？就是你只有一次的，只有一阶的收入来源，对吗？반면에 여러분들 연예인들 아시죠? 옆에는 우리 전지현 씨예요. 저 전지현 씨는 연예인으로도 유명하지만 건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로도 유명해요. 反之。明星，大家都知道，艺人都知道，像旁边全智贤，大家都知道，有看过他的电视剧《来自星星的你》，对吗？但是他不仅是演员，在韩国他有名，是因为他拥有非常多的不动产。저기 위에 계신 분들은 삼성 재벌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핸드폰 아시죠? 그 핸드폰 오너들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이죠? 然后在右上角的三位呢，就是。我们现在很多人在用的三星手机的老板，저분들의 특징은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매일, 매 시간마다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다단계 보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那这些人的共同特色是什么？是不是我没有在工作，我睡觉的时候也可以有非常多的收入，每一天越来越多，对吗？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다 단단계 보상만 받는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다 다단계 보상을 받는 생활을 해요. 平凡的人呢，几乎只能领得到 one marketing 的 one level marketing 的收入，但是有钱的人都会领的是 multi level marketing 的收入。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那为什么我会经营直销？是因为我理解了平凡人唯一可以领 multi level 收入的方式，就是经营多层次直销。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想问大家，直销的本质是什么？여러분들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大部分的人，我突然问大家一个问题，说：“哎，直销的本质是什么？”应该很多人不知道如何回答。네트워크 마케터들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95%가 실패를 합니다. 以韩国的数据来看，经营直销的人，直销人呢，95%的人都会失败。그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해서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那为什么95%都会失败？是因为他们一开始都不知道直销真正的本质是什么。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성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那线上现在在听的各位呢，一定会成功，因为我现在会跟大家分享直销的本质是什么。저희는 유통 사업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유통 사업이에요. 那直销的本质是什么？是不是直销是一种通路？우리는 직후에서 만들어준 제품을 가지고 유통을 합니다. 맞죠? 我们是不是在销售流通？什么流通什么？我们的母公司制作的产品，对吗？
우리는 유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所以我们是不是 越多的通路对我们越好，我们是不是卖的就越多？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많이 많은 유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 那我们只要做一点就好了，帮自己累积更多的通路，卖出更多的产品。 就结束了.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유통을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유통합니다. 맞죠? 那我们的通路是什么？是不是每一位连接的人，对吗？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유통 채널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제가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我们是不是每都在累计，随时在累计？ 非常多的人数会员，他们就是我们的通路。他们帮我卖的越多，使用的越多，我们就会有被动收入，对吗？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업은 유통사업이라고. 이제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那我刚才已经跟大家分享我们的事业就是通路的事业，现在跟大家分享两个选项。 첫 번째 선택지는요,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第一个选项呢是跟大家有一个选择，什么选择权？就是自己开店的选择权。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第二个选择权呢是给大家一个有加盟权的选择权。 자, 여러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那你是要开一家店面，还是要一个加盟权？ 자, 나는 구멍가게 하겠다. 손들어 보세요. 想要只开一家小小店的，举一下手。 아무도 없는 거죠? 没有任何人想要开一家小小的店面，对不对？ 자, 그러면은 나는 두 번째,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那我想要经营的是加盟商事业的，举一下手好吗？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나는 구멍가게는 싫어.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当然，大部分的人，当我给他们两个选项的时候，自然会选择加盟事业这一个选项。 네,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하죠? 但是吉固是不是可以经营加盟商？以加盟方式是一样的道理。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유통을 많이 만들려면, 매출을 많이 만들려면 지금부터 아주 특급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那现在开始跟大家分享非常快速的可以累积会员人数的秘诀。 제가 불과 1년 6개월 정도 동안에 14,000명을 만든 비결은 바로 저는 구멍가게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为什么我可以在1年6个月可以累计14,000多会员人数？是因为我一开始把吉固当成是一个加盟事业，而不是把它当成是一个小小店面来经营。 구멍가게라는 거는 내가요, 우리 회사의 직후배 물건을 막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가서 제품 전달하는 겁니다. 막 제품 전달하는 거예요. 那什么叫经营小店面？就是见到人分享产品、卖产品的概念，就是等于就是经营一家小小店面。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멍가게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那这样的话呢，你其实跟经营一家店面是没有任何差别的。 저는 근데 대신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但是呢，我是一开始经营极客的时候就知道我要经营的是加盟事业。 그래서 저처럼 사업할 사람, 저처럼 미친 듯이 사업할 사람 두 명을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所以呢，全心投入，专注在找两个跟我想要一起经营加盟事业的两个人。두 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이두 명이 또두 명을 복제해서 사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专注在什么部分？就是找的那两个跟我想要一起经营的加盟事业的两个人，让两个人再去找两个人，一边二，二边四。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현금으로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1억을 모으는 거예요. 현금으로. 那你知道在韩国普遍现象是什么？就是想要让自己成为有钱人的第一个条件，就是让自己准备一桶金，就是300万台币。 그런데 1억을 현금으로 모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억을 모으면은 1억이 3억 되고 3억이 10억 되는 거는 훨씬 더 쉽습니다. 但是前提是，当你累积300万台币的过程呢，是最辛苦的时候。当然，300万变成900万，900万再变成1800万是比较相对简单的一件事情。 그래서 우리는 이 1억을 보통 종잣돈이라고 해요. 所以呢，我们把300万称之为第一桶金。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특히 저희 같은 직국 같은 바이너리 사업은요, 두 명의 사업자, 나랑 미친 듯이 같이 뛰어줄 두 명의 사업자가 바로 종잣돈입니다. 那在直销呢，找到跟我那两个跟我一样非常疯狂直销，想要做加盟式的那两个人呢，就是我的第一桶金。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소비자를 만들면 구멍가게가 돼버려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当然，累计消费者是一个非常好的一件事情。只是呢，你一直在找消费者的现象，问题就是变成是一个店面的概念，而不是找加盟的概念，不是在做通路。 소비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소비자를 만드는 거는 사장님 혼자 만들면 요만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만들면요, 이만해져요, 소비자들이. 就好比说，如果你只开了一个小小的一个超商的话呢，你的客人是有限的，消费者是有限的。但是如果你已经有300多家的超商的话呢，你的会员人数就是变成300倍的，对吗？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랑 미친 듯이 뛰어줄 나와 같은 바로 쌍둥이 두 명, 사업자 두 명을 찾는 겁니다. 所以呢，为了做到通路的生意呢，我一定要找到两个跟我一模一样、100%复制我的人。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대만 사업자분들 중에서 나는 나랑 미친 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미친 듯이 사업할 수 있는 두 명의 사업자를 찾았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现在在线上听课的人，有没有已经找到了跟我一样疯狂、跟我一样非常每一天持续行动、分享疾苦的人？有的话举一下手好吗？ 손 드는 사람이 없네? 好像没有人在举手，对吗？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所以，当你现在还没有找到两个跟你一样的人，就说你的事业还没有开始，还没有起步。 저희는 바이너리 이두줄 사업이기 때문에 나랑 미친 듯이 뛸이두 명의 파트너가 사업가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因为我们是双轨制，所以找的那两个跟我一起疯狂分享的两个人是非常重要的。 여러분들께서는 나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두 명의 쌍둥이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所以呢，你一定要快速去找两个跟你一起要跑去行动的两个人。 자, 다들 쌍둥이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 찾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那现在开始跟大家分享如何去找这两个人呢？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요. 첫 번째, 사업자가 되려면 투스타 사업을, 투스타를 반드시 하게 해요. 那我在韩国是如何经营直销呢？第一个。
如果想要经营，我一定会让对方进入恶行，没有任何选项。 저는 사업자라면은 투스타 한국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투스타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所以只要是想要经营的人，我一定会要求他做到恶行。 그 이유는 우리 제품을 전체를 다 써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那目的是什么？是让他用极酷所有的产品用过了才是要分享，就叫百分之百爱用产品，对吗？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샴푸만 써봤다, 치약만 써봤다, 칫솔만 써봤다 이러고선 직급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업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很多人有一个误区，会觉得说我只要用洗发精，我只要用牙膏，我只要用牙刷就好了，觉得这样也可以分享事业，这是一个不可能的事，你绝对会失败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런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就好比说，一个看不到眼、看不到的人呢，摸到大象的腿，就说啊，原来大象是长这样子的，是一样的道理。 투스타를 하게 하는 이유는 지쿱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내가 다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스타를 무조건 하게 하는 겁니다. 所以刚刚已经提到了，入恶心的目的是因为用过所有极酷的产品，然后去体验极酷所有的产品。 제품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반짝반짝거리고 제가 올해 44인데 그래도 피부 좋잖아요. 그쵸? 那极酷呢？为什么要百分之百用产品？是因为你体验产品。 你才会有自己的，自己可以做广告，对吗？你一定要让自己变得美，变得帅才可以。就像我现在43岁了，但是我的皮肤还 OK， 对吗？ 제품을 무조건 내가 완벽하게 사랑하고 제품을 우리 회사에 나온 전 제품들을 다 써봐야지만 바로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所以。 充分必备条件就是百分之百爱用极酷产品，用过所有的产品，你才可以知道极酷是什么样的公司，然后才可以分享。所以条件就是百分之百爱用产品。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투스타 사업자가 아니거나 우리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갖다가 아직까지 써보지 않으셨다면, 전 제품을 써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의 사업은 아직까지 잘 나가지 않을 거예요. 那如果你现在还没有用过极酷所有的产品，那我相信你是如果是选择性的用产品的话呢，我相信你经营事业没有非常的快速，也会有出现问题。 그래서 짱둥이를 찾을 때, 나랑 미친 듯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직후에 모든 제품들 내가 써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애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所以第一个，你想要去找两个跟你一起经营的人的前提，就是让自己成为恶心百分之百爱用产品，用过所有的产品才可以。 자, 그것이 됐다면은 두 번째는 명단을 쓰는 겁니다. 然后，如果做到了第一个百分之百用产品成为恶心的话呢，接下来就是要写名单，建立名单。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맞죠? 我们都知道直销的魅力是不是就是不会需要太多的钱来投资，对吗？ 우리는 명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재산인 사업입니다. 我们都知道，我们就是累计会员人数的事业。人就是我们的资产，对吗？ 여러분들 지금 명단 작성하고 계신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大家，你们有在写名单吗？ 매일매일 명단 작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명단 접촉하고 계시나요? 每一天都在写名单吗？那每一天都有做邀约的动作吗？
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쌍둥이를 찾기가 매우 어렵겠죠. 如果还没有在进行的话呢，当然找两个是一个非常困难的事情，对吗？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지금부터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所以现在要马上着手要做的，就是要写名单。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시고 马上拿出手机。 저기 한국은 카카오톡이 많은데 그 대만은 라인이 많죠? 네. 예. 여러분들 라인을 키세요, 빨리. 现在呢，马上打开自己的LINE。 라인을 키시고 내가 최근에 소통한 사람들 있죠? 소통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우리 사업을 전달할 만한 사람들 다 적으세요. 我最近有联系过的所有的名单呢，都要记录。 그리고 최근에 접촉한 사람들 다 접촉했다면 여기 명단 리스트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하고 또 소통할까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명단에요. 然后呢，再看LINE的通讯录，一样，一个一个写在名单。 이것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但问题是写名单不是只做一天两天，而是持续的每一天都要写。 저희는 이거 하는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명단 작성하고 명단 컨택하는 사업이에요. 지쿠就是这样的事业。 每一天写名单，每一天做邀约的动作，没了。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사업을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명단, 매일매일 명단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희 사업의 전부예요. 所以你想要在机构成功，想要找跟你一样的两个人，很简单，就是每一天邀约就对了。 이렇게 막 찾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접촉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카톡 그 라인을 안 보내셔서 좀 뻘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会不会有些人是你想要联系，但是好久没有联络了，有点尴尬，或者有点不好意思的，会不会有？ 제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那跟大家分享我的一个技巧。 예, 이분들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와, 내가 오랜만에 라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 나와서 연락한다. 반갑다. 라고 보내시면 돼요. 我刚好在整理我的LINE的通讯录，刚好看到非常好久没有联络到你的名字，但是好想好想要见到你，非常想你了，所以呢，给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해줄 겁니다. 所以大部分的人都会这时候都会想要怎么样，会有互动。为什么？因为你在整理通讯录的时候没有把对方删掉，而是觉得这个名字是我喜欢的名字，好久没有看到，好久没有联络了，想要重新联络的人，对方也会觉得开心，对吗？ 예.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명단을 작성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라인을 하세요. 라인을. 다 인사, 안부 인사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분들이랑 신뢰관계를 쌓으세요. 然后呢，所以第一个是整理通讯录的LINE的通讯录，然后整理完之后呢，开始做LINE的互动，持续的累计信任。 이런 신뢰관계를 쌓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단계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做到这一个这一件事情呢，你才可以进阶到下一个步骤。자,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자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야, 만나자! 나랑 같이 한번 만나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累计到 一个一定的信任之后呢，就开始要懂得打电话邀约见面，对吗？ 여러분들이 리크루팅하고 싶어하는 사람,
즉 미래의 나의 쌍둥이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걸 1차 미팅이라고 합니다. 那去邀约见面，你想要那两个人，打电话的过程，邀约的过程，然后见面，第一次我们就叫初次，第一次见面，对吗？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미팅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那大部分呢，在第一次见面的时候呢，会有一个，常常会有一些的 miss。만나자마자 가가지고, 야, 나 요즘에 이 직구 사업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 제품 너무 좋아. 뭐 싸고 좋아. 한국에서 왔는데 좋아. 나랑 같이 돈 벌자. 막 하면서 너무 자기 얘기 위주로 직구를 전달합니다. 最大的问题是什么？因为我们是新人，所以呢，常常有一个误区就是。见到人就开始分享吉库，见到就跟他分享说吉库产品非常好，天然无的新环境，CP 高，类似这样，是不是一直在讲你的故事，从来没有想过听别人的？아니,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어때요? 되게 당황스럽죠? 얘가 나 때문에 나하고 만나는 게 이거, 직급 이거 전달하려고 만났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는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对方是不是非常的反感？原来你好久没有联络我，突然联络我是因为想要分享吉库，不是为了想要跟我见面，会不会产生非常大的排斥感，对吗？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간관계까지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那这样会导致什么？你的人际关系也会出现问题，对吗？그래서 1차 미팅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건 바로 듣는 거예요. 所以，第一次见面的时候呢，就是聆听对方说的。여러분들은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所以，通过交流呢，去找共同的话题，然后呢，去聆听对方在讲的。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全球现在已经将近1年都是在疫情时期，非常的困难。每一个人其实都有经济问题，对吗？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만 해주시면 돼요. 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돈 벌어야 되지 않아? 我们只要丢一个问题就好了。哇，现在已经1年都在处于疫情期，非常的严重。是不是我们啊？是不是需要钱？我们是不是该多赚一些钱？这样就好了。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들어줘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1시간 동안 미팅을 하신다면은 30분에서 40분은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对，如果你们见面的小时是1个小时，40分钟拿出来要听对方讲。그리고 이 친구가 분명히 요즘에는 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와요. 然后呢，在聊天当中一定会讲到有关经济钱的部分。为什么？因为每一个人现在都很困难，对吗？见面能谈什么？만약 돈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야, 코로나인데 너무 돈으로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如果真的聊了40分钟，人家都没有在讲任何有关经济的部分，你可以提出来吗？丢个问题就好了，对不对？就刚刚我说的，丢一个问题说，哦，现在疫情时期。真的经济都是啊，缺钱，好缺钱哦，类似这样去提出这个问题。그러면 이 사람이 맞아, 나 힘들어 요즘에 나돈 필요해 나돈 벌어야 되는데 요즘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만 사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那就会有一些人跟你说，对啊，真的很缺钱，真的是越来越。过日子越来越难了，只要把事业分享给这一些需要缺만약에 钱的。난돈 많아, 난돈 많고, 뭐 괜찮아. 막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전달하면 여러분들 사업은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맞죠? 然后，如果人家对方的回应是说：“哦，我钱够多啦，我觉得我 OK 啊，过得生活还不错啊。”这样的人，你去分享吉库，你一定会失败。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살거리가 필요하다, 부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 나도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이 직후비라는 사업을 시작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所以，只要遇到跟你说“对啊，经济是超困难的，过生活过得越来越苦了”这样的人，就可以说“我也是过得越来越苦”，所以给自己创了一份业，做了一个兼职，做了一个斜杠，就是这家公司极酷，这样就好了。그러면 물어보겠죠. 직급이 뭔데? 이러면은요. 아, 너 한국 화장품 좋은 거 알잖아. 대만에서도 한국 화장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화장품 끝내주는 거 있는데 되게 저렴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야. 친환경 무독성 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에 뜨는 회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那对方绝对问说啊，那你创什么业？极酷是什么？会不会这样问？你就可以讲说，哎，你也知道我们韩国的保养品非常的有名，对吗？然后就可以提说我们的保养，我现在做的这个公司呢，保养品天然无毒，轻环境，CP 高，现在非常流行的一家公司。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궁금해 하겠죠?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10명한테 전달하시면은 3명에서 4명은 궁금해 할 겁니다. 当你分享给10个人的时候，你会发现至少3到4个人会产生好奇。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2차 미팅으로 넘어가면 돼요. 那针对这些有好奇心的人呢，再去见第二次就好了。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 설명회가 없지만 회사에 사업 설명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폰서들 있죠? 스폰서. 이 사업을 잘하는 스폰서들. 이 스폰서들이 한테 그분을 모셔가는 겁니다. 那接下来就是 ABC 法则，要么可以约在公司听 COPP，当然，因为现在是疫情啊，非常时期，还可以做什么？ABC 法则可以把你想要经营的人呢，邀约到跟上线见面就好了，对吗？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然后。让你邀约的人专注听上线讲的就好了，你的事情，你分内的事情完成了。이게 바로 2차 미팅입니다. 리크루팅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这就是第二次会议，第二次会议才是招募的阶段。리크루팅은 바로 스폰서 또는 사업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들,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所以，重点是什么？招募的动作是在第二次会议上。为什么？你的作用是邀约上线跟事业 OPP 的参与事业 OPP 的过程，就是招募的过程。在第二次见面的时候，可能会到签单的部分。이를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那我们知道这叫 ABC 法则，对吗？여러분들께서는 사인을 여기서 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딱 하나가 더 있어요. 那我们都知道 ABC 法则重要的是什么？그것은 바로 스폰서가 미팅을 다 끝내시잖아요. 사업 설명을 다 해주시고 또는 사업 설명에서 사업 설명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내시면 안 돼요. 重点就是你的角色，你要扮演什么样的角色？就是最后结尾的时候，结束的时候呢，不可以没有任何的跟进的动作。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진짜 사인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눈에서 레이저를 딱 쏘셔야 돼요. 因为最后签单，你让对方签单的时候，是你要拿出申请单让对方签单嘛，对不对？那你要在这一个过程中，让你的眼睛闪闪发光。야, 이 사업 들어봤지? 되게 좋지 않아? 지금 코로나 시대 최고의 제품이야. 최고의 상품이고 최고의 사업이야. 나 진짜 열심히 할 건데, 나랑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진짜 우리 한번 부자 돼보자. 빨리 사인해!
就要比说，拿出你的自信，就说，极酷是非常棒的公司，现在最棒的公司，最棒的产品，在这样严重的疫情非常期间，极酷是最棒的商机，我一定会全力以赴，希望你跟我一起加入极酷。 그리고 꼭 얘기하셔야 될게 카드 줘. 신용카드 줘. 이 얘기하셔야 돼요. 一定要说给我你的卡.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我现在跟大家分享的重点非常的重要.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가 사인을 받고 스폰서가 모든 걸 다 해줄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很多人希望 ABC 法当中，上线把这些全部都做完，但这个部分签单跟绑卡的部分呢，一定要自己要做到。왜냐면은 오늘 모셔오신 분이 스폰서하고 지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지인이기 때문에 그 지인은 여러분들이랑 사업할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랑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의지에 차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랑 사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因为今天被邀约来的是你认识的跟你累积信任的朋友，而不是跟上线式。所以这样的事情一定要有跟累积信任的你让你做，才会有结果，对吗？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눈에서 레이저를 딱 쏘시면서 야! 나랑 사업하자! 카드 줘!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所以你要做什么? 拿出你的申请书给对方，就说跟我一起做极酷，然后顺便跟他要他的信用卡。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시려면 뭐 하셔야 된다? 쌍둥이 만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랑 같이 열심히 뛰어들 두 명의 사업자 찾는 거. 이게 바로 이 사업의 핵심이다. 刚刚已经现在开始 review 一下，那第一个我刚刚讲到的重点就是，想要在极酷成功，第一个给自己一个目标，找那两个跟你一起疯狂分享商机的人。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지쿱의 모든 제품들을 써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애용하셔야 된다. 가능하면 투스타를 하시는 게 베스트다. 然后为了找到那两个跟你一样的人，条件第一个条件要做什么？就是百分之百爱用产品，用所有极酷的产品，让自己可以成为二星。 그리고 지금 당장 명단 작성하셔라. 然后马上开始着手写名单。 그 다음에 바로 라인으로 지금 빨리 채팅하시라. 然后着手马上去跟你的赖的通讯录的人互动。 그리고 빨리 그 사람이랑 만나되 만나서는 뭐 해라? 들어라. 然后尽快邀约见面，第一次见面，第一次见面要做什么？就是40分钟聆听。 듣다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달하라. 然后在聆听的过程当中，只要听到对方的需求是有需要经济的部分，就可以提极酷。 만약에 돈 버는 거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제품 전달하셔도 돼요. 那如果对方没有任何兴趣在赚钱这个选项里面呢，你就可以分享产品也可以，对吗？ 소비자라도 만들면 좋으니까. 累积消费者也不错。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2차 미팅, 여러분들 스폰서와의 미팅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那如果你分享过程当中，对方发现第一次见面的时候，发现对方对极酷公司、极酷产品、极酷商机有兴趣的，就可以约第二次见面，跟上线见面。 예, 스폰서와의 미팅이 끝나고 뭐라 쳐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레이저를 쏘셔야 된다. 나랑 사업 정말 열심히 해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 우리 부자 되자. 파이팅! 카드 줘. 여기까지. 然后 ABC 法则的会议结束之后你要做什么？就是发挥你的潜力，发挥你的能量，发挥你的自信。
跟对方说，跟我一起经营极酷吧，然后跟他拿到他的信用卡。자이것을여러분들파트너가생겼을때똑같이반복하시면돼요然后呢，一样的方式，当你出现伙伴的时候呢，也要复制一模一样就好了。저는직후봐서이제1년6개월동안이패턴들을그대로반복했고여기보이시는대로수많은멤버십들이생겼죠이중에거의한6천명정도는베트남분들이세요那我呢，就是刚刚我教大家的方式呢，持续做了一年六个月。那一万五千人当中，六千人是啊越南的伙伴。저도똑같았습니다저도똑같이두명찾고두명이네명되고이런식으로프랜차이즈를만들었기때문에지금이정도의멤버십을1년6개월만에만들수있었습니다当然，我起初跟大家一样，就是先去找那两个想要跟我一起经营的人，然后一样一边二，二边四，八十六这样的倍增的方式。자이게지금제가하고있는사업패턴이에요대한민국에서요또는전대한민국에서만사업하지않고지금제가가장큰곳이베트남그다음에미국입니다이곳에서도똑같이이패턴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那我现在就是刚刚已经分享过的部分，我是实实在在用这样的复制这样的方式的人，然后就是现在伙伴在越南还有在美国。대만에서도여러분들께서지금말씀드렸던이방법들을바탕으로해서여러분들의사업패턴을만드시면조금더도움되시지않을까해서오늘이시간을마련해보았습니다然后今天跟大家分享的部分呢，希望可以有助于大家经营极客的部分。那希望大家都可以帮到大家。자오늘제가저김유신이얘기할내용은여기서마치고요이제부터혹시질문사항있으면질문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那我的分享就到此结束。那现在开始呢，如果大家有疑问的问题，有 Q&A 的时间，所以呢，可以提出你想要问的问题就好。有想要提问的问题吗？예그질문하고싶으신분있으면은저기음소거마이크빼시고진행해주시면됩니다那有要提有要提问题的人呢，可以开始提问题。예없으시면은여기서이제마치고자하는데저기선생님사장님어떠세요那如果现在呢没有 Q&A 的时间，没有要问的问题的话，现在就要结束了。大家确定没有有要问的问题，对吗？예저는没有。예오늘저기좀도움이되셨나요今天有帮到大家了吗？예그러면은오늘첫번째대만저한테는첫번째예요대만지금손누가드시아예예감사합니다대만시스템강의여기서마칠수있도록하겠습니다那我的分享就到此结束，谢谢大家。다들지금대만사업쉽지는않으실거예요那在经营的过程当中，我相信不是很顺足，对吗？很简单。하지만내년에또저희가중국을또본격적으로오픈을하죠但是明年开始要准备大陆市场了，对吗？직후분글로벌회사예요직후是全球的事业。여러분들께서수많은나라들을여러분들산하로만드실수가있습니다你可以连接全球任何国家，成为你的会员。그렇기때문에지금부터열심히나랑같이사업할수있는두명의쌍둥이파트너꼭찾으시길바라면서오늘강의여기서마칠수있도록하겠습니다那最后，希望大家可以快速找到那两个跟你一样疯狂分享只需要三 G 的人。谢谢大家。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